바르게 사는 자연 법칙과 인성 교육이 담긴 정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법 시대에 올라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사람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겸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주제가 겸손이네요. 그죠? 예. 겸손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자체를 잘 풀면 공부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하려고 그러는데 겸손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왜? 겸손의 법칙을 모른다. 잘못 알고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겸손은 어떻게 해서 겸손이 되느냐? 상대를 존중하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네가 겸손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라는 것이야. 이것이 겸손이에요. 저절로 겸손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상대를 존중하는데 상대를 존중하는 법칙을 또 몰라요. 아, 상대를 존중하라 그러니까 존중을 어떻게 하는고? 이걸 못 배워서 내가 보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법칙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갑이 을을 또 윗사람 가니까 또 잘못 잣대를 갖다 댈까 봐 요 쐐기를 박아 놓을 테니까 갑이 을을 이걸 잘못을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윗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러잖아요. 너는 지식으로 갑 아니냐. 너는 경제로 갑이고 너는 재주가 갑이지 않냐. 모든 것의 환경에 나는 네가 안전자리가 갑이지 않느냐. 갑의 질량들을 이제 따질 때입니다. 무엇이 갑이냐 이거죠. 갑이 을한테 존중해야 된다. 그럼 갑이 을한테 어떻게가 존중을 왜 해야 되냐. 갑이. 을이 없으면 네가 갑이 될 수 있냐? 자연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을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갑이냐? 을이 있어서 네가 갑이 돼 있느니라. 을의 희생의 에너지로 네가 갑이 돼 있다. 그러니 을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다. 못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잘 배워놓은 거예요. 근데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한다면 너는 네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너는 좀 잘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한다면 경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너가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오. 그래서 경제의 을을 존중해야 돼. 자연의 이치는 알아야지 우리가. 임금이 있다면 백성들이 있어 임금입니다. 응? 백성들을 싹 빼버리면 너는 임금 아니에요. 네 혼자지. 백성이 있어 임금인데 어째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거? 왕조들이 무너진 것들 우리는 역사를 안 배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자신들이 어떤 분야든지 갑이 돼 있다면 우리 아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라니까 또 존중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또 물어야 될 판이야. 상대를 이해해 주어라. 내보다 의리하는 행동을
조금은 이해해 주며 가라. 을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내가 썩내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가라는 거죠. 요것만 해도 존중이 됩니다. 근데 존중이 영 안 되는 사람 아무리 하락해도 나는 존중이 안 됩니다. 요놈 사람이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3단계로 쪼갭시다. 내가 갑에 여기에 있는데 을이 여기에는 존중을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우리가 바르게 알고 대하면 요 내 밑에 사람은 존중이 돼. 근데 내 밑에가 아니고 요거 말고 요 밑에 사람한테 존중하려고 해야 안 되는 거예요. 자연에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요게는 요게한테 존중하고 요게는 요게한테 존중하고 여기에는 여기에 가지 마라. 위 사람은 제일 위쪽에 있는 자는 요 밑에를 가지 마라. 가더라도 말없이 갔다 오너라. 거기는 상대하지 말고 내가 전보다 암명하고 정치하기 위해서 암명을 하는 곳이 되지. 여기에는 말을 썼고 하더라도 아주 겸손하게 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빛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겸손하게 뭐를 하나 싹 물으면 이야기를 참 경우 있게 잘합니다. 이 아래 사람들이. 그런데 두 번째 가서 또 물어요. 또 물으면 이 아래 사람들이 처음처럼 잘 안 해요. 세 번째 가가 또 물어서 이어가니까. 가니까 잘 하니까 또 재밌어 갔지요. 갔으면 까먹으려 그래요, 이제부터. 나를 까먹으려 그런다고, 이제. 왜 자꾸 오냐, 왜. 똑같은 놈이라서 오냐. 이제 막 지내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싫지요. 여기에는 내가 질이, 여기에, 내, 여기에, 여기보담 또 더 낫기 때문에 가니까 잘 대하니까 그거 재미 보고 다시 간 거야. 그러면 여기 똥물 튀어 와요. 이거는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은 가면 안 되는 데입니다. 이렇게 내가 잘 차려입은 사람이 이쪽에 자꾸 가면요. 이 사람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잘 빼입고는 저 재래식 시장에 자주 가면 안 돼요. 잘 빼입으시면 백화점 좋은 백화점에 가야 돼. 그건 너끼리 노는 데잖아. 우리는 백화점에 저런 옷 한 번도 못 입어봤는데 저거 입고 자꾸 오니까 속상하죠. 이 옷 어디서 샀는데요? 옷 좋네요. 이런 소리 하고 앉았다니까 지금. 세 번 이상 가면 그 소리 들어요. 참 옷이 좋다고 처음에 가서 딱 묻죠. 옷이 좋다 안 그래요? 그냥 이래가 대한다고요. 두 번째 가면은 옷이 참 곱다 이러다가 세 번째 가면 그거 뭐 이제 만지볼라 그러고 막 이래가 이제 귀 들어와요. 너는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잖아. 에? 물이 튕긴다든지 이 가면 아이고 이게 얼마짜린데 지랄하고. 물 튕길 자리에 가시면 물 튕기도 개하는 옷을 입고 가서야지. 시장 바닥에 자라나는 것처럼 선글라스 탁 끼고 이게 저 메이크업 탁 입고 이래 오면요 대빵 물포 못 뿌리. 누구 백성들 약 올리려고 요 다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 자리에서 일을 잘 해야지. 이건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을 파보면 그렇게 돼. 물고기도 맑은 물에 노는 물고기가 다르고 중간에 이렇게 흙탕물에 노는 물고기가 달라. 그게 위에 가서 안 섞이는 법이다. 밑에 이렇게 흙탕물 진흙 속에 자라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물고기도 그 이 자연의 이치를 알거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고 행하지만 이 사회에 상처를 주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아래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내 저 밑에 아래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밑에는 내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잘 가리키고 여기를 할 일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요 밑에 잘해야 돼. 한 단씩 내려가는 거예요. 에? 사장님이 부장이라든지 장급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어? 내가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 저쪽이 저 일하는 사람들 저 밑에 그 저 이 일꾼들을 불러갖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할 때는 엄청난 배려를 해야 돼요. 어? 그렇게 하면 요 중간 사람한테 할 때보다 더욱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밑에는 겸손은 아래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따고 들어가자고요. 이까지 왔으니까 아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겸손 안 해도 됩니까? 난 좀 반문 올 것 같으니까. 예, 아래 사람은 그럼 이 사람한테 아무 때나 뭐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이 왜 이런 법칙이 되느냐? 이 사람이 내한테 겸손하지 않았다면 아래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하고 다른 겁니다. 에? 이제 아래 사람한테 내가 겸손하게 할 일을 잘했다면 아래 사람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 윗사람을 존경해요. 존경. 윗사람한테는 겸손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것이다. 존경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어떻게 했느냐. 을은 윗사람한테 존경하게 돼 있다. 이게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사람은 누가 금방지게 윗사람한테 겸손하단 말이야. 네가 있는 대로 대해. 있는 대로. 아랫사람은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아래 사람 또 네 아래 사람이 있잖아. 여기에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그 아래 사람은 그 밑에한테 겸손하고 네 아까라도 끌고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갖고 사는 사람은 거지한테 겸손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존경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 중산층은 아래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너희들 삶이야. 에? 그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중산층들은 상층에서 당신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야. 우리 직장에서도 중산층이 있잖아. 에? 위층이 있고 중간이 있잖아. 중간 관료들이 아래를 내가 존중을 하고 잘 이끌고 가면 아래에서 전부 다 나를 따라요. 그 힘이 내 힘이 돼서 위에서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질서예요. 이걸 이 사회가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인류에서 살아나가는 방법들 이걸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이걸 흡수해서 우리가 해본 거예요. 이제 이걸 연구한다라는 것은 이걸 잘 정리해서 이 사회 질서를 맞게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주면 이것이 인류로 문화 수출이 되는 겁니다. 인류에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연구자들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고 정리를 잘해서 국제사회에 아리켜야 되는 민족이고 이럴 때 이런 책을 하나 잘 꺼내가지고 이렇게 내놓고 이 영어로 가지고 중국어로 이 발간을 해갖고 내주면 국제사회가 난리가 납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연구소라 선천시대에 전부 다 인류의 물결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흡수했다면 후천시대는 이걸 바르게 찾는 인자는 이게 논문이 나와가지고 이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인류에 다시 우리가 이 정리를 잘해서 내주는 것이 인류에 감사하고 인류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것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